와, 여기 말벌이 집을 지어놨네요. 저 잡아서 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직인데요. 새끼 한박 쌌다. 맨발로 양가 잡아다 한박 세 있어. 서 있어요? 응. 이렇게 다 죽었어. 우, 뭘? 이거 이 봐라 이거. 우와. 한 봐라 이거. 이게 새댁에 키워놓은 놈은 어떡하려고 집에 드나댕기도 뭐네. 깜짝이야. 블루베리 따로. 한가득 채워야지. 없다 없어. 3만원치도 겸노. 잘 나와? 응. 어두워서. 어두워서. 그래라, 뭐 없겠네. 엉덩이 실룩실룩. 알고로 청을 담을 겁니다. 아, 이건 알고로 괜시라네. 근데 살구청은 처음 들어봐.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. 엄청 큰데 이거. 내 팔뚝만. 맞아. 고수. 만세오 기대했죠. 만세오. 무서워. 시골 커피 한잔 해라. 오늘 이제 이거 반새우를 해 먹을 건데, 반새우 가루예요. 보자. 가루 한 봉지에 물 1.1리터. 이물 1.1리터 넣는 건데, 더 맛있게 만들려면 물 말고 뭘 넣어야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베트남 음식 하시는 분들이 넣는 걸 제가 봤어요. 오늘은 반새우를 할 건데 조수가 한 명 생겼습니다. 자기소개 해주실래요? 월급 많이 주세요. 네. 한 봉지 다 넣으시고요. 물 대신 넣는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거입니다. 맥주. 1.1리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1.6리터거든요. 적당히 한 봉지. 얼마 넣어야 돼? 1.1리터인데 남는 건 그냥 마셔버리네.
1리터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요.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. 거품 좀 까다롭고. 싼 맥주로 하세요. 쌉니다. 싼 거. 코끼리 그려져 있는 맥주. 맥주 캔 맥주 길다란 거 그건 500짜리라서 그거 두 개 넣으시면 아마 양이 딱 맞을 거예요. 안세호 반죽 준비는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. 피쉬 소스 1, 물 2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. 아까 전에 마늘 다진 거 이거 물로 이렇게 헹궈서 한 번에 다 넣어줄 거거든요. 설탕을 하나, 둘, 세 개 반 정도. 식초는 식초 한 이 정도. 어렵죠? 피쉬소스 1, 물 2, 나머지 설탕이랑 식초는 취향껏 조절하시면 됩니다. 고수도 하나 넣고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향이 엄청 셀 건데. 이것도 하나 넣고. 맛있는 걸로 큰 게 예쁜 거. 소스.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떤지. 맛있다. 나 이거 참 좋아. 나 느낌. 맛 나왔어. 뭐 이렇게 해야 되나? 귀여운 날 배차 번개 맞을 것 같은데. 와 이거 뭐야. 오 누군 뭐가. 번개 치나. 나 이제 고기 구우러 가야 돼. 아. 간다. 삼겹살은 통으로. 이거 가져가야 케이크를 한 번에 먹을까? 맛있어. 응. 우리 하려고? 응. 비 맞고 세차하고 통으로 먹는 삼겹살. 꿀맛. 살구청.
해볼래요? 집에 돌아와도 일이 끊이지 않는가? 이거 근데 해놓으면 맛있나? 완전 매실 맛이 나던데. 홍매실 같은 거 아닐까? 응. 매실보단 더 비싸잖아. 살구가? 10kg에, 매실 10kg에 35,000원. 이거는 한 소쿠리 5,000원. 살구청. 요거는 살구랑 매실을 섞어서 넣어봤어요. 한 6개월 삭히면 되나요? 안되는데요.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겠지. 다음에 뜰때 만나요.